빠뜨릴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인천이 후반전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1대0으로 앞서가는 모습이고 경주가 일단 많이 쫓아갔습니다. 그렇죠. 화천의 프리킥 고유진이 붙여줍니다. 높게 박스 안쪽 뒤에 떨어집니다. 네. 슈팅! 플레이오프 티켓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화천 케이스버입니다. 스코어 1대0. 전반전과 후반전 지금까지 내내 수원이 경기를 주도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번 찬스 변수 하나에서 선제골의 주인공 화천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원 선수가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플레이오프 티켓을 원합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경기 양상 전체적으로 수원이 주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결국에 화천은 네. 이런 한방이죠. 그렇죠. 이 수비진에서의 실책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결정까지 지을 수 있느냐가 화천으로서는 사실 오늘 경기 관건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 세컨볼. 아, 네. 자,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이정원 선수의 선제 득점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일단 고유진 선수의 킥 자체도 굉장히 잘 들어갔고요. 여기서 이정원 선수를 막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어요. 네. 권은성 선수가 조금 뒤늦게 쫓아가 봤습니다만 자, 정확하게 또 임팩트가 되면서 네. 득점을 기록하는 이정원 선수입니다. 자, 지금도 이정원 선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어쨌든 끝까지 발을 갖다 대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이 징크스를 조금은 떨쳐낼 수 있는 게 저 미끄러집니다. 이수민이 뛰어갑니다. 이수민 선수 맞나요? 그 아픔을 딛고 이세빈 선수가 또 극적인 추가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방에서 더욱더 티켓이 가까워지는 화천 케이스포 그리고 기뻐하는 강재순 감독입니다. 네, 이 결정적인 골의 주인공은 바로 이 화천 케이스포 이번 시즌 최다 득점자 에이스 이수빈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수빈 선수가 시즌 8번째 득점을 만들어냈고 어떻게 이런 강심장이 나오나요? 그렇죠. 아, 여기서 이 미끄러지는 실책이 조금 뼈 아팠던 수원이고 여기서 이 골키퍼 키를 넘기는 이 왼발 감각적인 슈팅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득점 장면만 보면 안정환 선수가 떠오릅니다. 네, 방금 저도 그 생각했는데요. 네. 아, 정말 기가 막힌 센스, 테크닉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5년 만에 플레이오프 티켓이 네. 사실 수원이 계속해서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고 있는 와중에 이런 실점을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남은 플레이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 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소연 갑니다. 지소연 채쳐냈습니다. 지소연 슈팅! 아직까지 결정은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지소연의 마른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이드 정말 말이 안 나오는 골이네요. 지금도 두 번째 실점 이후에 마치 보란 듯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지소연 선수의 만회 골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소연 선수가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스코어 2대1을 만듭니다. 지금도 완전히 개인 능력에 이은 골이었고 마지막 마무리의 왼발 슈팅도 골키퍼의 타이밍을 한 차례 뺏었던 타이밍이었어요. 네. 황보람까지 버텨내면서 그 좁은 공간 그 공간을 찾아냈던 지소연 선수입니다. 네, 오늘 경기 여러 차례 슈퍼세이브를 펼쳤던 민희경 골키퍼도 따라가긴 했습니다만 이 코스를 막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화천 케이스포의 이 기쁨도 잠시 오히려 분위기가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권희선 지소연에게 지소연 가운데로 아, 넣어줍니다. 박스 안쪽 서예진이 쫓아갑니다. 서예진 꺾어줍니다. 반대편 들어갑니다. 결국 동점을 만듭니다. 김윤지 선수입니다. 네, 김윤지 선수 계속해서 오늘 화천의 골문을 두드렸는데 결국 그 결실을 봤고요. 네. 어쨌든 오늘 경기 끝나지 않았다.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코어 1위 다시 동점이 됩니다. 네. 후반전 들어서 이 서예진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온 것이 어쨌든 결실을 봤고요. 네. 지금도 이 서예진 선수의 완벽한 크로스 정확하게 봤던 네. 서예진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쨌든 이 지소연 선수가 또 한 번 기점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침투하는 선수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했고 마무리까지 완벽했던 수원의 공격 작업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양 팀의 승부는 2대2가 됐고요. 자, 득점 이후에 이영서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진 패스 잡아놨습니다.
지나간다 이 막 수원 FC 외면이 들어갑니다. 스코어 3대. 와 경기가 이렇게 되나요? 지금 동점골이 터지기가 무섭게 또 한 번 역전에 성공하고 있는 수원이고요. 네. 자 스코어 3대가 됩니다. 자 분명히 네. 화천은 이런 모습이 전국체전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가다가 수원 FC 외면이 쫓아가고 그리고 역전까지 만들어냈던 전국체전의 모습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도 어쨌든 공격 숫자를 굉장히 많이 뒀던 수원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김인지 선수의 이 터치가 너무도 완벽했어요. 자 그리고 이 득점 장면에서 직전 상황 위재현 선수가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자 화천의 벤치 쪽에서는 왜 반칙이 아니냐라는 어필을 강하게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주심은 그대로 골을 인정을 했고 이제 경기는 수원이 리드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결과가 마무리가 된다면 수원FC 위민이 다시 한번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게 됩니다. 그렇죠.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자 일단은 자 박스 안쪽입니다. 지소연 넘어집니다. 자 버텨주면서 지소연 세 명 사이 뚫어냈습니다. 지소연 자 앞에는 자 지소연인데요. 자 지소연 들어갑니다. 이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수원 FC 위민의 지소연 선수입니다. 네, 지소연 선수가 결국에는 이 멀티골 뽑아내고 있고요. 지금 이 골은 수원의 거의 9번 능선을 넘기는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황보람을 무너뜨리고 화천 케이스포를 무너뜨리고 있는 지소연. 이 선수가 수원 FC 위민의 히어로입니다. 별다른 수식어가 필요가 있을까요? 지소연 선수 그 자체고요. 네. 지금도 앞쪽에서 바로 수비와의 대치 상황에서 끝까지 신경전을 가져갔고 그리고 결국엔 개인 능력으로 또 한 번 만들어내고 있는 지소연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자 상당히 많이 애워싸여 있었던 지소연. 네. 자 여기에서 황보람을 무너뜨렸습니다. 아, 네. 지금도 이 페인팅 동작 이후에 황보람 선수의 밸런스가 조금은 무너졌고요. 그렇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지소연 선수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지소연 선수가 오늘 경기 멀티 득점 시작과 끝을 짓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금 이 중계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아 정말 엎치락뒤치락했다 이렇게 예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2대0에서 4대2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는 지소연 선수의 멀티골이 있었습니다. 네. 박기령 감독의 표정이 잠시 나왔지만 네.